네, 안녕하세요. 지원방송사 황현석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여러분께 좀 약간 양해의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 프리젠테이션은 제가 스터디용 그리고 또 어느 다른 용도로 특수한 용도로 쓰려고 처음에 만들었으나 어저께 라이트닝 토크를 보고 되게 감명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모두에게 좀 약간 재미를 위해서 만든 그런 약간 수정받으니까 좀 어쩌면은 좀 불성실하고 건방져 보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부분 좀 약간 양해 부탁드리고요. 제 소개 간단하게 할게요. 저는 올해 2월에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졸업을 하고 현재 백수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6개월 동안 이제 강화학습을 혼자 그리고 스터디원들과 공부하면서 이제 나온 결과물들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앞자리에 나왔습니다. 뭐 그래서 앞에 제목이 뭐 거창하게 써 있고 뭐 컨텐츠가 이렇게 써 있지만 다 소개시키지는 않을 거예요. 개요 부분입니다. 이제 2015년에 구글 딥마인드에서 아타리 브레이크아웃이라는 그 게임을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벽돌 깨기 게임을 이렇게 아주 멋지게 플레이할 수 있다, 컴퓨터가 플레이할 수 있다라는 것을 혁신적으로 내놨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왼쪽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점수를 저렇게 나는 그 특수한 기술을 어떻게 컴퓨터가 할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 있게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 2016년도 여러분들 대부분이 아실 그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바둑 대결이 있었습니다. 4대1로 알파고가 승리를 하였죠. 이로 인해서 강화학습, 머신러닝에 대한 관심도가 여러분들 많이 높아졌을 거라고 다들 아실 겁니다. 따라서 바야흐로 지금은 대머신러닝의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강화학습이라는 것을 간단하게 저희 개념을 설명하도록 할 텐데요. 이제 강화학습을 할 주체, 에이전트, 여긴 사람으로 표시되어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움직일 환경, 인바이러먼트가 있고, 이제 에이전트가 인바이러먼트에 대해서 어떠한 액션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코더이기 때문에 여기서 코딩을 하고 있죠. 네, 코딩을 하면서 어떤 프로그램을 제대로 만들면은 이제 환경이 변하게 돼요. 그 환경이 변하는 걸 따라서 이제 적절하게 환경은 에이전트에게 보상을 줍니다.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만들면은 돈을 많이 주고, 만약에 쓰레기를 만들었다 그러면은 돈을 안 주겠죠. 네, 이런 것을 통해서 강화학습의 최대 목표는 보상의 최대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 프리젠테이션의 목표는 강화학습을 이용해서 둠 게임을 학습시켜 보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둠 게임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총싸움 게임입니다. 이렇게 아래 그림들을 보시면은 이제 사람들이 게임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다 컴퓨터가 AI가 이제 게임을 하고 있는 영상들을 볼수 있는데요. 상당히 사람보다 전문적으로 게임을 잘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고,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은 2017년에 비즈둠 컴피티션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매년마다 비즈둠 게임을 이렇게 대결하는 AI들끼리 대결하는 그런 대회가 있습니다. 1등이 무려 상금이 만 유로 그 정도로 굉장히 높은 그런 대, 어, 큰 대회, 큰 규모의 대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화학습 잘하면 여러분은 큰돈 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이야기해야 되는데 수학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측 상단에 보시면 생략, 생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생략 하면서 갈게요. 수식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그래서 쭉쭉 넘어가는데 이러한 기본적인 이야기들이 있다는 것만 그냥 눈으로 한번 요기를 해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은 컴퓨터에게 인공의 신경망을 만들어가지고 그 신경망을 어떻게 게임이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업데이트를 하는 방식을 이제 앞선 이런 수식들을 통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시켜 나간다는 것이 강화학습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서 한번 주력을 해봤던 거는 비동기적, 그 어싱크로너스라는 거에 대해서 단어를 주목해봤는데요. 이제 여러 명의 에이전트가 한 번에 어떤 게임을 시행해보고 그 경험을 공유하면은 이제 학습 속도가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이미 논문이 발표가 됐고 그것을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스타크래프트 좋아하시는 여러분 혹시 있으시면은 이해가 쉽게 될 겁니다. 스타크래프트의 프로토스 종족들은 칼라의 안에서 서로 의식과 감정들을 공유하죠. 네, 그런 것이 연상시키면은 본 강화학습의 알고리즘에 좀 약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도 또뭐 생략 넘어가는데요. 뭐 이런 게 있어요. 죄송합니다. 좀 건방져 보이죠. 네, 그래서 게임 환경에 이제 코드를 하고 약간 설명을 시켜볼게요. 게임 모드는 중심 방어가 되겠습니다. 원형 공간 안에 에이전트가 가운데를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사방 와!